자, 이제 다른 띠도 좀 촬영을 해볼게요. 중간중간 랜덤으로 해볼 예정이에요. 뭐 용띠만 쫙 용띠만 몰아서 하려고 한거좀 재미가 없어서 이 띠도 하고 저 띠도 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혹시 원하시는 띠가 있다면 몇 년도 무슨 띠 먼저 해주세요라고 댓글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주역 요 전복 주사위로 점을 보는 편이에요. 83년생 분들 돼지띠 작년에 유난히 힘드셨죠? 지금 올해도 많이 힘드실 텐데 주사위로 2020년 경자년 어떻게 또 진행이 되실지 보겠습니다. 네, 주역은 6회랑 좀 다릅니다. 생년 월일치 필요 없습니다. 일단 주사위로 보는 거니까요. 우선 경자년 초년이 택지체가 나왔고 상반기가 이제 택사람이 나왔습니다. 우선 택지체 같은 경우는 그 택지체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미뤄 오셨던 부분이 어떤 매매라던가 아니면 결혼을 하신 분들 중에서 뭐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를 하셨다거나 어떤 지금 계속 외면해 왔던 상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외면해 오셨던 상황들을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만 외면을 하시고. 그리고 택지체라는 거는 결정하는 일도 있지만, 본인이 어떤 능력을 지금 갖추고 계신다면은, 이제부터는 그 능력을 감추시면 안 되고, 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시느냐. 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뭔가 어떤 갑자기 변화를,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게 택지체라는 거는 그거거든요. 움직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의미고요. 택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얘가 바꿀 태예요. 바꿀 태고, 바꾼다는 태가 이제 호수라든가 바다를 뜻하는 택이 돼요. 그리고 지라고 하는 것은 이 땅권이 변한 글자거든요. 땅권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땅권이에요. 이게 땅으로 땅 지자로 움직이는 부분인데 택지체라고 하는 괴의 의미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나 혼자 있었다면 뭔가 큰 곳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동을 하셔야 돼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경자는 특히 그래요. 움직이셔야 합니다. 예, 뭐 사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사회충으로 기해년에 너무너무 힘들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뭐 하실 수도 있죠. 뭐 뱀띠라던가 뱀 글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던가. 근데 지금 제가 보는 거는 개해년생 돼지띠란 말이죠. 지금 사주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주역으로 제가 요거 점을 치고 있는 거고 일단 그래요. 이 돼지띠 하나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돼지띠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글자들이 있겠죠. 그건 이제 사주를 개개인별로 다 봐야 판단을 하겠지만 주역은 사주 없이도 볼수 있는 학문이거든요. 그냥 이 주사위로 하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일련의 흐름을 또 펼쳐볼게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경자년은. 여러분들도 난방병 조심하세요. 제가 밤에 선풍기를 좀 세게 틀고 자가지고 더워서 머리가 지금 좀 아파요. 근데 운세 작업을 미룰 수가 없으니까 기다리시는 분들 많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계속 늦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몇 년생 올리니까 굉장히 양이 많아요, 영상에. 찍어야 하는 부분도 많고. 제가 증거를 펼게요. 제가 증거. 이건 제 기운으로 뽑는 거니까 아무렇게나
뽑는 듯 하지만 어차피 제 기운대로 답이 나와요. 지금 막 아무렇게나 뽑는 것 같죠? 계산하고 뽑는 건 아니에요. 제 기운으로 뽑고 그걸 읽는 겁니다. 이제 해석은 타로처럼 일반 타로하고 좀 달라요. 이미지 리딩이 아니거든요. 괴를 알아야 괴 중심으로 그걸 뽑을 수가 있어요. 읽을 수가 있어요. 자, 나왔습니다. 1년의 흐름이 나왔는데 2020년 경자년에는요. 연초에는 이걸 또 외면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하고 지금 부딪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손해를 안 볼 거 어떤 걸 팔아야 된다거나 사업을 접는다거나 이동을 하신다거나 결혼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외면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10월달, 11월달쯤에는 지금 이거 오라클 카드 보이세요? 지금 칼 들고 있어요.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돼요. 결혼을 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인수인계를 하고 정리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연초부터 설명을 좀 순서대로 해보자면은 요거는 이제 내택김이라고 하는 괴인데 내택김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내가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은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내택김에는 내가 정말 거기에 갈 마음이 없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 연애를 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진작 이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어떤 정이나 어떤 환경 때문에 뭐 아이가 있으니까 혹은 경제권이 나한테 없어서 그 사람이 돈을 버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 함께 사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사업도 그래요. 내가 인수인계를 하고 그 사업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하는 거 그 과정 자체가 돈이 너무너무 들어가는 거죠. 정리하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힘이 붙여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속 유지를 한다. 손해를 보더라도 계속 하루에 나가는 돈만 몇백, 몇천 이렇게 나가지만 정리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모아둔 어떤 목돈도 없고 돈도 다 바닥난 상태라서 그냥 유지한다. 이런 상황일 수 있어요. 연초에. 어쨌든 좀 힘든 상황이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마냥저냥 그렇게 힘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2020년 2월 달에서 3월 달쯤 되면은 이게 지금 지천태라고 하는 괴입니다. 새롭게 뭔가 시작을 하시려고 혹은 시작을 하시는 그런 타이밍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거는 이제 3월 달에서 4월 달, 5월 달 지금 봄이에요. 봄인데 천지비 이걸 이제 저희가 비괴라고 하거든요. 비괴. 안일부자 밑에 미음자 같이 생긴 글자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의미예요. 조직에서 소통이 안 되는 수도 있고 아까 어떤 가정의 사안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나는 이혼을 원하는데 그 사람은 또 정작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또 뭐 다른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상대방이 되었건 조직이 되었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달라요. 그게 봄에 내가 힘든 상황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건 이제 여름인데요. 진일해라고 하는 개거든요. 저희 보통 요즘이야 뭐 외동을 많이 낳죠. 아들이건 딸이건.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다가족이었죠. 형제들 중에서 맏이, 장남이 태어나게 되면은 저희가 주역에서는 이 진계를 가리켰습니다. 장남이라고 해서. 왜냐? 괴를 보시면 괴를 보시면 맨 밑에 양이 있고 위에 두 개가 음이죠. 장남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초혼을 한 보통의 부부들이 보통 뭐 위에 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냥 첫아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낳을 때 어떻습니까? 그 가정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집중이 되죠. 아이가 태어났다는 자체가 큰 경사고요. 그래서 진계를 씁니다. 이 말은 뜻은 진계가 지금 위아래에 있죠. 진일에. 예. 번개가 번쩍번쩍 치죠. 지금.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집중이 됐다는 뜻입니다. 여름에. 여름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경자년 여름에. 예, 초여름에 그것도. 6월, 7월. 6월이겠죠. 아무래도. 6월 달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고 이 변화는 마치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그런 상고의 고통과 함께 동반되어서 들어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산다고 소통도 잘 안 되고 하루하루가 억지로 뭔가 도살증에 끌려가는 것과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때 초여름에
나를 도와줄 어떤 큰 자금이 들어온다거나 투자자가 나타나서 나를 구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풀리고 몇년 동안 매매가 안 됐던 물건이 이 여름에 판매가 될 수도 있어요. 드디어 제주인을 만나서. 네,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여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됐던 일이 해결이 된다거나,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어떤 기회가 드디어 여름에 찾아온다는 거죠. 외국에 나가고 싶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게 성사가 기해년에 잘안 됐었는데, 경자년에 해외에서 나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이 와서 해외로 드디어 갈수 있는 티켓을 얻었다. 그것도 여름의 일에 해당이 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늦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역시 징계가 뜨긴 했습니다. 천둥번개가 오기는 했어요. 그리고 밑에는 멈춰있는 산이거든요. 이게 과거가 이게 미래예요. 뇌산 속가라고 하는 개거든요. 너무 멀리 내다보지 마시고요. 이 가을로 들어간 부분에서는 본인한테 눈앞에 있는 일들. 근데 일단 돈 문제가 급하면 돈 문제에 집중하시고, 이직이 급하시면 이직에 집중하시고, 하나만 일단 해결하세요. 하나씩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너무 멀리 생각하시고 막 그것 때문에 머리 아파요 하시면은 아무 일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가을의 끝 계절이죠. 그리고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10월달, 11월달 정도 될것 같습니다. 나를 너무 가둬두지 마십시오. 지금 이 괴는 무슨 뜻이냐면요. 택수군이라고 하는 괴거든요. 예. 본인이 가라앉습니다. 에너지가 많이 가라앉아요. 하도 진을 빼가지고 가라앉습니다. 변화가 좀 많았죠. 여름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집중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탈진이 된 거예요. 힘들어요. 예. 하지만 앞으로 계속 나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11월에서 12월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떠날지 말지, 아니면 과감하게 접을지, 정말 단칼에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나오고요. 이제 12월에서 1월, 그리고 1월에서 2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발을 내딛습니다. 내가 가고 싶었던 세상으로. 그렇게 안 팔렸던 물건에 대한 일들도 해결이 될 거고, 아, 내가 지금 지나 보니까 왜 그렇게 아둥바둥 했나. 고민도 많이 하실 거지만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뜹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또 조언을 한번 괴를 열어보겠습니다. 83년생 분들, 요거는 이제 천둥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는데요. 무슨 조언이냐면, 혼자 아둥바둥 하지 마시고, 일단 사업이 잘안 돼서 사업을 접었다거나, 지금 당장 일할 곳이 없잖아요. 그럼 작은 일이라도 보수를 좀 낮춰서, 작은 일이라도 큰 조직으로 혹은 나보다 좀 규모가 큰 사업장 쪽에 취업을 요청하셔서, 거기 가서 일을 하세요. 그리고 올해는 여름에 급박한 일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에너지가 집중된다고 하셨지만, 말씀드렸지만, 요건 그 위아래가 모두 지금 보시면 부드러운 상승을 이야기합니다. 부드러운 상승을 의미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기해년에 상당히 힘드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보는 것은 경자년이죠. 2020년. 얘는 이제 바람이고, 얘는 산이에요. 예, 풍산점이라고 하는 괴고, 풍산점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번에 더잘 되기 위해서 잠깐 멈춰 있는 부분이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더잘 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이니까 내가 지금보다는 더 발전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기해년의 어떤 흐름이 경자년의 상반기에도 잘 풀리지 않고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멈춰 있다고 한다면, 이게 간이산이라고 하는 갠데, 여기서도 그런 조언을 하고 있어요. 이 멈춰 있거나 실적이 잘안 나오거나
내가 금전적으로 지금 뭔가 지지부진하다면 그것은 다음번에 더잘 되기 위해서 잠깐 에너지를 모으는 시기예요. 저희 오래 달리기를 할 때라든가 마라톤 같은 것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중간중간 쉬잖아요. 쉬는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그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상승만 할 수는 없어요. 중간중간중간 끊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멈춰 있는 것이. 그래서 좀 겸손하게 받아들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경자년 운세 종합을 해봤고요. 여름 빼고는 거의 사람들과의 소통 문제라든가 내 주변 사람들하고 일어나는 일들이 좀 많았죠. 그리고 앞에 주사위로 제가 봐드렸을 때에도 택지체라고 해서 결정을 해야만 하는 부분이 겨울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결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현명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고, 2020년 경자년은 좀더 많은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른 연도의 띠를 찍으러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돼지띠 분들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